병원에도 많더라. 막 인스타 진짜 하고 막 엄청 이쁘시고 잘생기신 분 되게 많아서 운동선수 그런 많고. 오해도 있으니까 우선 예. 파티와 게임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는 박준규는 우선 인간을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 맞아. 우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외로움을 극도로 싫어하는 친구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출발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파티를 좋아하냐 그러면 좋아합니다. 예. 왜냐면 저는 제가 원래 쓰리룸을 살았어요. 근데 어이 깜짝이야. 아니 쓰리룸 산 적도 있구나. 아니 근데 형 이 형 왜 이래? 이 형 이렇게 변태하죠? 아니 그냥 이거 나는 제가 부장 줄만 알아서. 아니 왜 형 교포 출신이야? 바로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나는 얘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집을 좀 약간 그 예전에 조그만 데 살다가 새빵 막 솔직히 뭐 세 분 다 우리 집에 술 한 잔씩 한 적이 있어요. 저는 BJ들끼리 다들 이렇게 술집 가가지고 막 이렇게 노출된 데서 막 마시는 것도 좋지만 그쵸. 우리끼리 오손도손 이렇게 놀고 막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쵸. 맞아. 형이 말한 것처럼 진짜 저는 외로움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집에 지금은 포룸이거든요. 그래서 게스트 룸도 따로 있어요. 맞아. 뭐 컴퓨터도 있고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뭐 방송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방이 잘해놨어. 그래가지고 뭐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맞아. 사실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사실 뭐 파티와 게임을 좋아한다. 약간 그 내부자들의 그런 느낌을 생각하실 수는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파티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술자리를 되게 좋아해. 솔직히 파티라기보다는 이제 좀 재미 끌려고 한 건데 남자들끼리나 여자들 이렇게 술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도 최측근이잖아요. 박사 누나가 봤을 때는 어때요? 막 그런 자리 되게 좋아하고. 아 박사랑도 파티를 즐긴 적이 있나요? 술자리 뭐 이런 거.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저도 제가 한참 한 달 정도 술을 원래 술을 안 먹는 사람인데 술을 먹고 막 놀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냈을 때였죠. 그때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힘들 때였었어가지고 그래 뭐 노는 게 그렇게 좋냐? 나도 놀아보자 하고 놀아봤어요. 그래서 어때? 애들이랑 같이 놀아보니 전혀 뭐 물난하고 이런 게 없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같이 안 놀았겠죠. 제가. 오히려 너무 BJ들끼리 너무 선비처럼 놀아. 전 되게 꽉 막힌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 엄청 상대적인 사람이라서. 맞아. 정말 상대적인 사람. 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 하려고? 아 오케이. 잔치기 갑니다. 잔치기. 아니 잠깐만요. 이건 맞아요. 맞아요. 형 예를 들어서 여자. 여자분이 원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에 맞춰서 하든 딱 골라. K는 딱 골라요. 야 이거 세 가지가 있어. 이지 노멀 하드코어 먹으러 갈래. 이거 하드코어 카드를 딱 뽑아. 컨셉 잡아. 자 갑니다. 잔치기 잔찬찬. 바로 갑니다. 예. 바로 그 내부자들이 연출이 있는 겁니다. 근데 BJ들이랑은 예. 못 그러죠. BJ들이랑 절대 못 그러죠. 왜냐면 이게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그게 상대적이라서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건전하게 논 거라면 전 더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우리를 그렇게 그만큼 존중하고 아낀다는 건데. 존중하고 아니, 아끼지만 근데 좀 놀랐어요. 왜요? 놀랐어. 왜 놀랐어? 뭐냐고. 야, 막 이게 막 이게 막 이마가 얘 이마가. 뭐야? 저격수야? 말해 봐. 근데 뭐 놀랐다고.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약간 제 친구니까 웃기기도 하면서 아니 진짜 얘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진짜? 맞아. 저희끼리 계속 얘기했어요. 진짜로? 왜 우리랑 게임하자고 왜 안 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 아 근데 그거는 뭐 술자리에서 게임 많이 하니까 너네는, 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너네는 네. 이지 모드로 논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지 모드가 아니라 오빠 이건 이지 모드를 넘어서서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준규는 거의 아빠급이에요. 맞아. 준규랑 같이 저희들을 놀잖아요. 아빠가? 그러면 다른 남자애들이랑 뭐 이렇게 남자애들이 뭐 관심을 갖는다든지 찝쩍거린다 절대 못해. 맞아 컷해줘. 맞아. 술 먹고 이러는 것도 지가 따라주는 건 괜찮아. 근데 막 남들이 주는 거 막 다 받아먹고 이러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되고 맞아. 엄청 선을 많이 긋는 친구예요. 그럼 아빠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이 터진 거는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월요일 날도 경찰 조사를 받고 왔어요. 아 맞아 그걸로? 진짜 아직까지? 허위 사실이랑 명예훼손이랑 그리고 뭐 공갈 협박 이런 거 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진짜 혼내야다. 이거는 진짜 뭐 그러니까 폭로라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이룰 것도 없는 그러니까 정말 그 뭔가 없는 사람들 더 이상 뭐 기대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항상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 폭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제가 예. 약간 내부자들 약간 폭로한다면은 사실 이런 이미지 뭐 약간 웃기자고 한 것이면 진짜는 누군지 알아?
바로 2인가. 아~ 오, 왜, 왜? 진짜 왜? 내가 봤을 때 저는 최군형이랑 몇 번 술을 안 먹어봤는데, 와, 정말로 최군형이 좀 잘 먹고 예, 잘 노시더라고요. 왜, 아, 진짜 사나이. 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최군형은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은 예. 그 남성 호르몬이 많이 이렇게 좀 그 안에 쌓여있다 보니까 이걸 분출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 가가지고 그냥 섹스하고 싶다. 아야씨.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녀. 그러니까 아 이거 방대했는데 이거 드립치는 거 아니야? 최근에 드립치는 거죠. 아니 나 이게 나만 보면 그래. 안 쳐. 안 치는 걸 이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앉아 있어. 야 이가 뭐야? 미친 새끼야. 섹스하고 싶다. 이게 아니 진짜 돌아이가 봐. 아니 근데 친구들 중에 20대 친구들 아니 방송국 한 얘기를 다 하면 어떡해. 아 나 여기 방송사고 아니야. 아니야. 정말 더 심한 얘기해줘? 그거 아니 20대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생모새들 있어. 생모새들 알지? 알지. 그러니까 철학 쓸 때 아니 왜냐면 아니 형이 아, 지금 무엔터가 된 거야. 예? 봉준이가 1년 전까지만 해도 뭐뭐 하고 싶다 뭐하고 싶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봉준이가 하기 전에 맨날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냄새 맡고 싶다 뭐 이런 아니 냄새를 왜 맡아? 몰라 나도 냄새 너무 좋아하더라. 무엔터 형들은 안다니까 그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해봤자 술자리를 되게 좋아하는 거지. 그래 막 평소에 우리가 막 섹스하고 싶다. 근데 그래도 결국은 다 술 먹거나 집에 다 들어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 그리고 K는 좀 파티와 게임 그리고 저는 오지랖이 되게 많은 친구 같아. 얘가 보면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도 아는 동생이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해결해 주려고 좀 문실량면으로 좀 예, 로렌이나 뭐 이런 친구들도 아, 보고 이러면은 그런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이 예, 이거는 아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기 전에 네. 예. 정말 네이버 위키나 구글에 구글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다 조사한 다음에 모르겠는데 이렇게 밑밥을 깔아요. K는 BJ를 무시한다. 남캐. 야 이런 오해가 있잖아. 이거 진짜 괜찮았다. 예. BJ를 무시한다. 어, 왜냐 원체 또 잘 나오고. 근데 무시하는 걸로 폭로당한 적은 없지 않나요? 없어. 어. 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게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채팅창에 네. 절반 정도는 네.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이시고 절반은 막 자꾸 이미지를 세탁한다 이러시는데 아, 질문이 아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없어서 세탁이 없다고 안 돼요. 하는 세탁이 예. 아니라 이런 걸로 안 돼요. 나는 이런 거는 오히려 챙겼으면 챙겼지 무시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뭐라 대답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좋은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존나 착하게 매기네. 아니 내가 봤을 때 이 둘이 저격수야. 매기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저거는 세탁 나 본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 오빠가 말이 좀 세고 항상 자기가 챙기는 사람한테 이 오빠는 나를 챙길 때마다 하는 게 막 욕하고 막 이거 하지 말라고 할 때 네가 그러니까 학군 거다. 그치 뭐 이런 거 이런 말이 사람들이 보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는 도한테 학고라고 이렇게 놀리는 이유가 도아의 발작 버튼이에요. 아~ 네. 맞아 도아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영민이 형한테 학고 새끼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막 놀린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제가 어감이 차이죠 이 형이니까. 케이는 BJ를 무시한다. 남캠 BJ를 무시한다. 이건 좀 아닌 거. 왜냐면 진짜 영민이 형은 제 인생에 도움이 1도 안 되는 형이거든요. 근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고 그러잖아요. 뭐 다들 각자의 분야가 있고 뭐 시청자가 있고 좋아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저는 네. 존중하죠. 다 녹여주는 코드가 좀 달라. 예. 근데 저는 소신발언 참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거요? 학고는 학고인 이유가 있다. 왜냐면은 하는 짓거리 그러니까 아예 남달라요. 하는 짓거리 존나 근본 없고 하는 짓거리들이 막 그러다 보니까 꼴보기가 싫어요. 어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그냥 저는 마이너 크루 다 싹 다 싫던데요. 여기까지. 예. 아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될까요? 예. 잠깐만요. 당신도 비글즈 들어가시네. 그들이랑 당신 뭐 세드나 시주드하고 맨날 따였잖아. 솔직히 왕 똑바로 해. 이 학번아. 근데 또 비글즈 들어간 게 코트의 능력이죠. 능력이죠. 그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 코트가 얘기한 건 그건 것 같아. 무시당할 짓을 하는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근본 없이 행동을 하는 거지. 막 키워보려고 막 어떻게든지.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아 근데 이 BJ는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아 이건 아닌데. 이랬었던 적도 많았을 것 같아. BJ 많이 해봤으니까. 몇 번 있죠. 왜냐면 BJ들 중에 그런 다들 아실 텐데 BJ들 중에 잠깐 떴다고 아 이거 진짜 어깨에 힘이 빗나주고 목에 힘아 나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우리는 방송을 9년, 8년, 10년 막 이렇게 한 사람 있는데 우리를 그치.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잘 나간다. 그렇지. 갑자기 막 만다리 찍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 여러분들 영구성 나오는데 아 저는 없어. 난 K형 좋아하는 이유 말할게.
이 형 잘 나가잖아. 한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겸손해. 왜냐면 K 형이 영호가 나 소개시켜줬거든. 근데 영호도 그러잖아요. K 형 진짜 절대 그런 게 없었어. 저는 그런 걸 한번 혼낸 적은 한번 있었어요. K를 아주 옛날에. K는? 아니 K는 안 그러고. 누구를? 옛날에 그 람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람마. 그 친구가 만 달을 찍더라고. 맞아, 람마.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토크 콘텐츠를 하는데 나는 8천 달을 걔가 만 2천 달이가 딱 가더니 그 원래 전에는 아 형님 이렇게 전화를 받았었어. 근데 다음에 전화하니까 어 형. 아 진짜. 아 잠깐만 이거 뿌린 거 아니야? 아 그래가지고. 진짜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가지고 여자, 막 반말하길래 야 너 반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상대 꼰대 같아가지고 얘기는 한 적 있었죠.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남자 BJ보다 여자 BJ가 이거 더 심할 것 같아. 좀 인기 많고 푹 많이 받고 하면 좀 변한 그런 건 없었어 여자 BJ들은? 근데 그건 그런 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남자건 여자건 뭐 사람 성격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물론 있었죠. 근데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다시 나락을 가요. 맞아, 맞아, 맞아. 부끄러워지네. 아 박사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진짜 그 BJ 인맥 폭이 좁아가지고 다른 분들을 잘 몰라요. 아예 딱 여자 BJ는 이채이. 특히나 아, 채이 언니랑 도아랑 채도박 예, 딱 몇몇 몰라가지고 잘 그래서 근데 그런 걸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어. 우리는 남자 BJ 이렇게 다 같이 친하게 지내서요. 예. 우리가 막 모으면 막 그지 그지 남자 BJ들은 100명도 모을 수 있잖아. 근데 사실상 여자 BJ들은 좀 자기들끼리 그치. 좀 선을 보이지 않는 그들만에게 좀 그 기싸움? 기싸움 이런 게 좀 있어요. 서열도 좀 있고 예. 그리고 막말로 여자 우리는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방송하면 좋은데 여자 BJ들은 자기한테 맞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맞아. 맞아. 합방 절대 안 하더라. 왜냐면 합방하면 자기 열혈 팬이 거기 가서 풍선 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 BJ들 섭외할 때 여러분들 콘텐츠가 힘든 게 아니야. 뭘로 섭외가 안 되냐면 맞아. 누구 나와요 했을 때 맞아, 맞아. 내가 나갔을 때 내 열혈을 뺏길 것 같은 여자면 안 나와. 아 저는 진짜 다행인 건 그건 없어요. 저는 애초에 열혈이 없어서 진짜로? 갖다 놨어? 저도 진짜 네? 열혈 없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그런 건 아예 안 따지는데 그냥 그걸 떠나서 사람 사귀는 것 자체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여캠들은 머릿속에 다 전자계산기가 다들 들어있어요. 저는 그런 거 없지. 근데 맘만 먹으면 열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약간 그런 걸 안 하나 보다. 안 하지. 아니 근데 서아는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하루에 별풍선을 100개도 못 받는 거 서아 씨는 근데 친 유튜버이기 때문에 유튜버의 그 냄새가 강해가지고 유튜버도 그렇고 사업이 또 잘 돼요. 그래도 얼굴이 핀게 뭐냐면 이제 그 수익 구조 자체가 유튜브 쪽이 더 크기 때문에 파이가 굳이 별풍선 받으려고 노력 안 한다 이거죠. 네 뭐 영업 을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보니까 얘네 사장님들이네. 얘 옷 사장님, 술 사장님, 당구 사장님. 어? 다 망하지 않았나요? 아니, 다 잘 되나요? 차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열고 그리고 저는 화장품 사업하고 있어요. 맞네. 화장품 사장님이네 얘. 브랜드 있잖아. 로이더 127? 로더 27. 로더 127. 그래. 여기는 로더 27. 그리고 여기는 더하는. 더하는. 여기는 25. 25 포차. 아니 그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25 포차가 문자로? 이제 진짜로 25 포차가 아, 문자가 한 겁니다. 지금 예. 이제 말하세요. 예. 오픈식 됐잖아요. 진짜 어느 정도 잘 돼요? 아까 전에 코트 형한테 그 뭐야 저희 CCTV를 잠깐 보여줬는데 1층은 만석이었습니다. 오늘이 네. 금요일인가요? 아까 그 오파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CCTV를 또 이렇게 그 사장님들은 어플로 보여주고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아 이 새끼 좀 진짜로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내가 이제 청담 쪽 그 많이 가봤잖아. 물이 좋아. 내가 갈 때마다 느낀 건데 기승전 여자야 인간. 아니 근데 남자들이 무슨 뭐 맛집 가냐? 술집 갈 때 여자 있는데 가는 게 남자지? 그리고 여러분들 K가 방송하다가 핸드폰 쓱 보더니 여러분 여기서 방송학교 하는 건 뭔지 아세요? CCTV 보고 나서 이쁜 여자 딱 왔다. 바로 딱 방송 끄고 바로 25 갑니다.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예, 박준규입니다. 뭐 마음에 드시나요? 이러면서 아니 근데 형, 갑니다. 잔치기 잔치기 잔잔. 예.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근데 맞아. 이 형이 진짜 친절해. 다 자기가 막 서빙할 때도 있고 맞아, 맞아. 나갈 때 다 자기가 앞에서 홀에서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잠깐 25포차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네 말씀하시죠. 예. 저희 지금 주방 인력 보충 때문에 주방 인원을 좀 구하거든요. 혹시나 아 진짜 있지. 능력자들 많지. 그래서 지금 말이 나와서 말인데 DM 확인 좀 하세요. 누나 형 만나면 이력서 넣은 DM 좀 보내달라고. 저한테 DM이 없어요. 저기 와요. 그 저기 그 주방장 요리왕 비룡 어떠세요? 아, 그 친구 잘해요. 네, 근데 걔도 또 유튜브로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 새끼야. 아, 그래요? 강남 술집에서 군인용 그거 제육볶음. 아, 그 친구 중식도 잘 다루더라고.
있어요, 그 오빠. 아, 족발 맞아. 비룡 족발하잖아. 혹시나 요리 경력이 있으신 분들 경력자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경력을 좀 보내주시면. 그래 감사합니다. 시청자 출신 그 홍 셰프인가 거기도 이서 이러던데요. 아, 예, 예, 맞아. 아 정말로. 얘가 시청자들을 많이 이렇게 해. 아니 나 나는 같이 궁금한 게 꿈이 있을 거 아니야. 사업가에도 꿈으로. 네. 약간 2호점을 차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3호점 막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화 되는 거. 저는 전국의 프랜차이즈. 백종원이네. 와 퍼프리카처럼. 네. 아니 백종원이지. 범프리카는 전국까지는 아니지. 이 이제. 친구가 이제 지금 가게 하나 이제 딱 본점이 들어섰으니까 그 본점에 지금 열심히 충실하고 있는 거 아는데 나중에 좀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갖는다. 그럼 이 친구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왜? 쏘니끼를 걸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친구가 원래 본점 하나만 딱 잘해놓고 그렇게 가야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몇 년째 미래의 일마불이야 뭐야. 근데 요 식업이랑 또 그런 신발 사업이랑 좀 다르니까. 근데 이런 사업은 원래 프랜차이즈하고 분점 내는 걸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매출이 잘 나와요 본점. 가게 이름이 25예요? 오래 한다고요. 아침 11시까지 합니다. 저녁 6시 24시 시간으로 아침 11시 그러니까 25시 그런 25시 느낌. 그러니까 6시부터 하는 거는 그 회사원분들 별 뜻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별 뜻 없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얼짱포차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아 얼짱포차 여기서 가게 홍보 그만하시고 다른 얘기를 갑시다. 25포차니까 예. 25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묻길 원해서 형이 약간 장명한 거예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라발라붐 포차 뭐 이런 거 해도 됐을 텐데 받아줘 이거 라발라붐? 내가 제일 아니 하면 되잖아. 노력하자고 같이. 알겠습니다. 만들어가자 방송.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면 돼요. 질문 지금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 다음 질문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어? 군대 폐급설 진실은? 이거를 아니 내가 구글링을 해봤는데 해병대 썰이 많더라고. 아니 근데 그리고 막 사람들은 모르잖아. 왜냐면 사람들이 딱 보다가 진짠가? 그리고 K가 군복 입었을 때 사진이 진짜 한 대 주워 패고 싶어. 씨발 얼굴 여기 살짝 여기 홍조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약간 뱁새 눈으로 이렇게 하고 사진 찍었는데 씨발 싸등이 존나 때려. 나는 그게 궁금해. 그게 형이야? 진짜로? 자 그러면 그 짤 봤어요? 네 죄송한데 이거 박준규 씨가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전 들은 기억이 나요. 네 많이 얘기했죠. 나 못 들었고. 아 얘기했죠. 예. 이건 일단 제가 뭐 이러한 저러한 막 이렇게 썰들이 많은데 과장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훈련병 때 폐급 인정합니다. 아니 그거는 뭐 나도 그랬으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뭐 그 뭐야 길 지나가다가 뭐 행군 같은 거 하잖아요. 행군할 때 담배꽁초 주워서 담배도 몰래 피다 걸린 거. 아 그거는 그지 새끼도 아니고 왜 땅바닥에 있는 아니, 그걸 주워다가 피어요. 담배 피고 근데 그럴 수 있어. 맞아요. 담배가 너무 피고 싶고 아니 근데 사실 또 군대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죠, 훈련병 중에서 좀 약간 그 폐급들이 좀 있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데 굳이 담배 챙겨와가지고 뒤에서 담배 피다 걸리거나 이런 애기들.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제일 컸냐면 제가 IBS라고 그 보트 IBS 매는 거 해병대? IBS를 봤는데 제가 제일 이렇게 서 있으면 제일 구석에 뒤에 있었어요. 근데 기압을 냈는데 조교가 뒤에서 기압 안 냈다고 소리 안 냈다고 작게 냈다고 저 조인트를 까더라고. 아 이거는 훈련 그냥 다 공감하지. 구타 폭행 이런 좀 저기 한데. 내겠습니다 하고 또 냈어요. 근데 또 그 2분 뒤에 또 조인트를 또 까는 거예요. 또 기압을 안 낸다고. 근데 저희가 IBS를 좀 2주 차인가 3주 차인가 좀 일찍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민간인 마인드를 못 버리고 두 번 까자마자 뒤돌아서 얼굴을 깠어요. 조교 야 이거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 많아. 왜냐면은 저도 훈련병 때 진짜 맞짱 까고 싶은 쪽이 많았거든. 왜냐면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 사회 털어. 나가면은 나한테 진짜 나보다 말도 못 걸 나보다 8살 어려. 그러니까. 나보다 8살 어려가지고 근데 이건 대단한 거지. 근데 훈련병들 박수 쳐. 너무 궁금한 게 조교가 맞고 리액션이 뭐였어요? 조교가 맞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휘둘러 그랬는데 사과하지. 그 조교 근처에 있던 8명이 저를 그 모래사장이 박았어요. 아 그냥 해병대는 다르구나. 또 군번이 빠르니까 잡았어요. 저는 09년도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어찌됐든 그 사람이 먼저 저를 폭행한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뭐 소대장 중대장 와서 저한테 사과하고 저도 진짜 죄송하다고 좋게 풀렸네. 좋게 풀렸죠. 중대장이 와서 사과를 해 훈련병한테 그게 돼? 아니 큰일이잖아. 뭐가지 날라가지. 그런 소리 해가지고 사령관 쪽으로 또 가버리면은 대대장님도 와가지고 못해. 아니 그래서 저도 사과하고 그리고 뭐 저희 소대장도 사과하고 뭐 이렇게 잘 끝났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폐급설 다 하나씩 있어요. 저였으면 솔직히 제가 중대장이었으면 저는
중대장은 박준규에게 상당히 실망했다. 나 이럴 것 같아 진짜. 어디 뒤에 그 싸가지 없이 아무리 그래도 군대잖아요. 아니 형 노비면서 갔다 왔잖아요. 성격 아주 쓰레기 같은 새끼네요 이거. 아니 죄송한데 진짜 무서운 새끼네. 아빠 뺏었잖아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IBS 훈련을 나가서 그 노래 사장에서 바로 사과를 받았는데 그 제가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요즘 시대 군대인 줄 알아요? 아니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형도 훈련병 했잖아요. 예 그죠. 썰 없어요? 폐급 썰 뭐 이런 거? 저는 일단 비만소대 들어갔어요. 아! 밥만 아 씨발 난 다 좋아 다 아, 좋은데 밥 먹는 걸 통제해 이 씨발 남들 아니 탕수육이 나왔어요. 탕수육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 아니 탕수육 솔직히 나오면은 먹고 싶잖아. 와 그래가지고 하나 딱 퍼주고 딱 나서 비만소대는 따로 저기 받아야 된단 말이야. 또 중대장이 또 제 성격 고약했어.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아 비만소대들은 내가 퍼줄게 그러더니 퍼주는데 진짜 얼마 주지도 않는 거 가지고 저 째려봤더니 일단 웃더라고. 살 빼야지. 와 그 진짜 승질나. 휴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휴가 못 받았어요. 실패했어. 아니 근데 진짜 훈련소 때 비만소대가 존나 짜증난 게 구보 남들보다 하는 것보다 두 배로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또 예 비만소대는 좀 쪽팔려요 사실. 그때도 근데 살이 있었어? 어 그때 좀 살 많이 쪘었지 그때도. 신기하네. 다른 부대 아저씨들이 막 나보고 막 비웃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 있는 행동을 하면 폐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폐급. 저 같은 경우는 옛날 훈련소에서 총을 닦잖아요. 근데 어떤 제 좋아하는 동생이 형 총기 수입할 때 빨리 깨끗하게 닦는 법 있대. 싱크대를 닦으라고 물 한번 담그면 된대. 그러면 원래 그거 모래 끼면 존나 빡빡하다. 물 한번 담그니까 존나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물 한번 딱 담갔지. 그러는 이제 걸렸어? 단체 기합 받았죠. 난리 났죠. 예. 맞아. 총기 수입할 때 물에다 담그면 안 되는데. 아 이건 진짜 전부 다 솔로 닦고 해야 되거든. 이런 썰 뭐 있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에피소드 같아. 그래 뭐 제 인정한 부분은 전역 제대로 했잖아요. 저희 지금 예. 병장 만기전이었습니다. 그래. 예. 병장 만기 전에 했으면 됐지. 근데 이게 그만 하자. 넘어갈게요. 아쉽게도 좀. 저도 썰을 좀 풀고 싶네요. 아 형도 군대 재판 썰 풀어. 군대 재판 썰이요? 아 근데 그거 형이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예, 제가 병무청 이겼죠.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야 스티븐 형은 아직도 못 이기고 있어. 그 재판 썰이 고등학교 왕따 썰 같은 거 없어요? 고등학교 때 왕따는 아니었고 예 뭐 맞았던 썰이 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내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형의 한 살 어리고 그리고 나는 누나가 얘기해줬는데 이 형 옛날에 잘 나갔었대요. 조통만 아니에요? 조통만? 근데 누가 들었지? 좆밥이 통 바지 통만 줄여가지고 조통만. 아니 좆밥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아니 이 형 좀 잘 우리는 치고. 바지 통 줄이고 다니던 시절이잖아. 아니 좆밥이 바지 통만 줄여 조통만 아니에요? 조통만 존나 웃기네. 저희 선배 중에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잠깐 얘기 들으니까 생각한 건데 네. 저 만약에 제가 남자여가지고 군대를 갔으면 네. 이런 일 엄청 많았을 거예요. 아 많아요. 이런 일 많아요. 그냥 다 참는 거지. 못 참을 것 같은데. 사실 잘 되고 나면은 이렇게 그 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솔직히 완벽한 성인 군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요즘 보면 너무 이렇게 과거를 너무 캐요. 인기 없었던 시절을 그래서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저격이에요?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이 형 예. 학창 시절 얘기는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 학창 시절에도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좋아. 인기는 많았나요, 약간? 남녀공학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남녀공학을 다니다가 그리고 전학을 갔죠. 아, 이유가 갔죠. 있나요? 전학인가요? 또 누구 뺀 거 아니야? 누구 하나 뭐 눈가 찌르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이거는 넘어갈까요? 아, 예, 넘어가요. 네. 자, 여기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제왕에서 딸내미 오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완만했다고요? 자, 그래서 도현 씨 정도 외모면은 어디 그 저기 지역 어디서 태어났죠? 창원인가? 창원. 창원이면 그래도 좀 규모가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이 창원이 뭘 작아요? 아, 이 정도 이 외모면 얼짱 출신 뭐 이런 걸로 없었어요. 왜 그런 거 없었습니까? 아니 근데 출신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대구에 말하기 그런데요. 네. 근데 그때 저 예뻤다고 유명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학교에서 간판이었습니까? 아 근데 진짜 그럼 그때 당시 사진 내놔봐요. 유튜브에 많은데요? 그래요? 진짜로요? 네.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박사 누나는 어땠어요? 저는 학교 여고 다녔는데 네. 그 아예 시골촌 지방에서 도시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되자마자부터 여자 친구들 적이 너무 많았었어요. 적이 많았어? 왜? 그냥 내가 싫은가 봐. 아 여적이요? 이쁘고 키 크고 그러니까. 그때도 예뻤어요?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몸매를 가지긴 했어. 그때는 다르게 예뻤어요. 다르게. 형 얘 그 뭐야 맨날 얘도 발작 버튼 하나 있거든요. 뭐요?
코 성형 어디서 했어요? 아. 그러면 코를 존나 안 했거든. 와 코를... 진짜 안 한 거야? 존나. 아 말도 안 돼. 뭐야? 아 진짜. 근데 이거 하지 말라. 신기하다. 아니 말도 안 돼. 아, 제발 한 번만. 아, 누가 봐도 한 콘데. 아 올려도 돼요? 어 올려도 되고 이렇게 만져봐 제발. 아니 근데 성형 했는지 안 했는지 만져보면 알아? 어 만져보면 알아. 아니 나는 코가 아, 이거 진짜 이때가 있길래 나는 성형할 것 같은데. 와 대박이네.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친구들 있는데 안 한 코 한 코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 한 코 안 한 코 구별하는 방법. 코끝에 손가락을 딱 대보면 알아. 아 진짜? 아. 코끝에 손가락을 딱 댔을 때 이렇게 흔들어봐가지고 여러분 연골이 요렇게 요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요 끝을 딱 만졌을 때 그 갈라진 게 느껴지면 안 한 거야. 근데 너 왜 안 해? 내 다음 아이디 성형외과 전성 모델.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안 돼. 잠깐 왜 형, 형, 형도 안 해? 형, 아니, 왜 형 안 해? 형도 해봐. 안 되니까. 아, 준비했잖아. 아, 와 근데 나 진짜 한 줄 알았는데 와 코가 말도 안 그러네 나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근데 요즘에 딱 그 뭐야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막 여캠 어떤 여캠 분이 이걸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가슴 수술 한 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 막 궁금해하는 거. 만져보면 알지 만져보면. 아 어떻게 만집니까? 아 시청자들 남이 만져봤잖아. 아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슴 위에다가 후레쉬를 시켜가지고. 하면 비쳐요. 보형물이 그러면 보형물이 있으면 이게 반사돼서 반사가 돼요. 그 빛이 번져요. 근데 진짜 자연이면 이 빛이 안 보여요. 근데 얘가 아 얘가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어떤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 어떤 사람들이 약간 파시게 입고 있어. 아 입막아! 아니 얘가 한 게 아니라 해보세요. 나는 또 아니 해보세요가 아니고 걔도 많이 친하는데 야 해봐. 그래서 아 나는 자연이지 그러다 그거 했다가 씨발.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뭐하지만 그래서 아 그래 진짜 개 무한했어요. 진짜 무한했어.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지 그러고 딱 했는데 자연이 아니었어? 그 진짜로 빛이 존나 퍼진 거야. 그래서 그분은 어땠는데 막 울었어? 아니 왜 울어? 지가 한 건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딱 봐도 한지 안 한지 티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니 알면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최근 씨는 살 좀 이제 쑤셔보거든요. 근데 아니 오빠 진짜 팩트는 알면서 넘어가는 야, 게 자연이야? 아니라 이러면서 쑤셔봐요. 없는 것보다 한 게 좋아. 저는 하든 말든 가슴은 네. 상관없어요. 예. 아 근데 요즘 이런 남자들 많더라요? 왜냐? 많더라요? 아니 이게 네. 이게 시각충이랑 촉각충이 있어가지고 했든 안 했든 뭐 자기 저는 무조건 골반만 보기 때문에 아니 네. 진짜 K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돼? 나 진짜 궁금하다. 바뀌었겠죠. 어떤 걸 봐요? 옛날 때? 이상형 먼저 얘기해주고 지금 이상형 얘기해줘. 옛날 여자는 예쁘고 착하고 몸매 좋고 네 발 잡는 여자. 자 요즘 네 발로 다니는 여자? 네 발 사족보행한 여자? 아니 진짜 웃기려. 네일 받는 여자? 내 말을 잘 듣는 여자. 아 내 말. 근데 요즘엔 바뀌었죠. 폭로 안 하는 여자. 아 그렇지. 이게 위 무거운. 그치 우리가 즐겁게 잘 즐겼던 그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조금 마음이 틀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폭로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요즘에는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와 했던 그 성관계인데도 뭐 유사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대요. 헤어지고 삔또 사귀서 일관적인 주장이 있으면 죄가 인정된다 막 이런. 근데 그게 약간 그런 쪽으로 하는데 남자한테 불리하고 되니까. 뭐 일부. 그래서 녹음을 해야 돼요 녹음을. 아니 진짜 녹음기를 하나씩. 진짜 BJ들 사이에서 녹음 키트 진짜 많더라. 뭔 일을 하길래 녹음을 들어요? 통화하는 것도 다 녹음한대. 다 녹음해요. 와 진짜 와 녹취되고 있는 거야 막. 저는 자동 녹음. 야 이 형 녹음기 있어. 진짜 뭐야? 저는 다 녹음이에요. 와 진짜? 와 이 형 뭐야? 아 이 어플이 이게 있는 거예요?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자동 이제 통화될 때 자동으로 녹음되게끔. 이게 통화한 거. 저도 이거 해놨어요. 왜냐면 자다 일어났어요? 아니 지금 토마토랑 방송 중에 얘기한 건데 뭐냐면 이게 사실 BJ 사이도 있는데 우리는. 운영자 뭐 스케줄 전화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예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하고 끊었는데 생각이 안 나. 어? 그런 경우 그리고 금전적인 얘기. 전에 그리고 이걸 네. 저한테 보여주길래 제가 네. 어떤 아무거나 랜덤을 재생을 시켰어요. 네. 갑자기 나 이러더니 알았어. 아니 나무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잠깐만 내가 어쨌든 진실만 말해. 알았어. 진정 진실만 말해 진실만. 아 죄송합니다. 아 웃자고 한 얘기지. 아팠어요. 제가 간병 갔다가 녹음한 건데. 아니 저 오빠 제가 네. 방송한 거 처음인데 네. 진짜 너무 재밌네요. 아, 아니 근데 커터 재밌어 졌어. 원래 재밌었어. 아 원래 재미 없었어? 원래 재미 없었어? 우아가? 아 맞아. 아 근데 커터 형도
너 도아랑 진짜 친하잖아. 도아가 유튜브가 지금 49만에서 락 걸렸어. 아, 이 아니, 나 유튜브 다 알아. 너무 내가 늦고 땄어요. 예, 나 원래 46만이었는데 49만이었고 그날이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코치 형이 복귀를 딱 아프리카에 했을 때 유튜브에서 하다가 복귀했을 때 딱 한 명 얘기했는데 그 여자 BJ 한 명 얘기했는데 얘 얘기했잖아요. 첫 압박이잖아. 엊그저께 50만 찍었거든요 제가. 아, 진짜? 오, 내가 곧 박사와 잡는다. 박사님은 지금 박사님은 몇 명인데요? 지금 54만이에요. 라이벌로 봐야겠다. 50만 54만이야? 라이벌로 꼭 봐야겠네. 자, 근데 박준기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박서아 누가 봐도 너무나 이쁜 여자. 네. 그렇지. 도아도 누가 봐도 너무나 이쁜 여자. 네. 이렇게 친구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이성적으로 보인 적이 없었나요? 서로. 나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도아는 도아는 좀 이건 없어도 성운하다. 도아는 착하고 진짜? 이뻐요. 착하고 이쁘고 그런데 너무 저한테 남동생이에요. 너무 저한테 남동생이고 뇌 구조가 나랑 좀 다른가 봐요. 제가 준기였잖아요. 얘랑 사귀었어요. 제가 준기였잖아요. 얘랑 결혼했어요. 아름이가 보고 있다. 나 진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뇌 구조가 좀 다르다. 근데 제가 주변에 되돌리는다. 빨리 해요. 취소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이런 말을 내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처음 오빠를 알았을 때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고 얘가 여자친구가 있었던 그러면은 사실 좀 그렇게 안 보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동화는 남동생인데 그렇다면 서화는? 서화는 여자로 느낀 적 있죠. 야! 오. 그때 서화가 남자친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뭐야 근데 잘 돼? 근데 왜? 왜? 왜요?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잖아 여러분들. 시민원 왜? 근데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왜 안 사귀냐고.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요? 나를 이성으로 느낀 적이 있다. 근데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서아가 예전에 술자리인가 방송에서인가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일단 얘기를 하자면 얘를 좀 여자로 느낀 적이 있는데 왜냐면 예쁘고 착하고 몸매 좋고 코도 자연이고 코도 자연이고 그거 진짜 여전히 코에 탱탱볼 쳐놓은 줄 알았어요. 원래 누가 봐도 좀 친하는 탱탱볼들이 세게 넣은 줄 알고 그렇게 드립 친 거였구나. 아 이거 콧볼이 좀 이렇게 좀 죄송한데 KC 얘기 좀 들으면 안 될까요? 얘기 좀 해봅시다. 근데 저는 서아가 너무 착하고 괜찮고 제가 좀 배울 점이 있는 여자라서 여자로 보이고 맞아 말을 너무 잘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를 만나야 되면 내가 만나고 싶으면 얘를 마지막에 만나고 싶다. 돌고돌아 돌고돌아 박사 마지막 만나잖아. 내 아직 여지 있네. 마음 다섯 안에 만난다는 거잖아. 이 말은 사실 박사 입장에서 너무 역겨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맞죠. 아끼고 아껴서 나중에 정말 많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걸레짝이 다 돼가지고 더러울 때로 더러워져가지고 너덜너덜해져서 돌돌서 더러워져가지고 넝마주의가 돼가지고 막 이러가지고 서아야 너랑 결혼할 거야 이러면은 사실 누구 만나고 다 알고 박사 입장에서도 아 뭐야 이 걸레 같은 새끼는 이런 얘기 나오죠. 아 이 새끼 말을 족같이 하네. 얘기 들어볼게. 어때? 얘기 들었는데 어때? 일단 형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족같이 그치. 자 서아 입장에서 나 어때요? 아 다 얘기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서아가 한때 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너는 너무 아무나한테 끼를 잘 부려라고. 맞아. 아무나한테 한 거 아닌데? 나? 와 나 미쳤다. 뭐야 이거? 뭐야 이 집신 벌레? 뭐야 이거? 캐서아 뭐야 캐서아 뭐야 이 집신 벌레는? 아니 여자 쪽 반응 들어보자 빨리. 그래. 이거 알았어요? 이런 거 알았어요? 끼를 알았어? 아니 뭐 당황한 거 같은데 진짜로? 잠깐만. 이런 건 원래 없었잖아요. 그냥 과거였어. 지금은 누구 당황한 거 당황한 거 같은데. 아 지금은 그럼 솔로신 거야? 좋아 솔로지. 아 진짜로? 내가 소개시켜 줬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아 죄송한데 도준마 잠깐 있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우리 지금 궁금하니까. 아 근데 도아 얘기 먼저 한번 들어. 아니야 당신 얘기가 제일 궁금해. 그게 좀 짧아요. 해봐. K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 아 잠깐만. 야 이거 뭐 있다. 뭐야 이거 현재 진행형이야 뭐야. 아니 근데 이거를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어요. 아, 캐사 좀더 가나요? 똑같이. 캐사 좀더 가나요? 어울리긴 해. 아, 얘기해봐. 뭘 얘기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냐고. 아 좋은 사람으로 봐주는 거 너무 좋죠. 그리고 반대로 물어볼게. 너는 박준기를 이성으로 느낀 적이 단 한 번이 없니?
이 남자 어떨까? 이 남자 내 남자친구라면 어떨까? 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니? 저 남자 침대에선 어떨까? 그러니까 저 남자 침대에선 박정은 씨가 얘기한 거잖아. 마녀 사냥에서. 박정은 씨가. 아 그래요? 아 이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저한테 제가 유난히 아프리카 내에서 남자 BJ들 언급을 했다 하면 저는 최군 오빠 아니면 K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군 오빠는 워낙에 일이 막 공사다망하기도 하고 해서 사적으로 막 엄청 자주 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불편한 뭔가 일도 있고 해서 아씨 진짜 오케이 오케이 그랬었었는데 제가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낸 친구가 박준규지. 네, 준규랑 도아랑 채희 언니거든요. 근데 유일한 이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뭔가 제가 되게 힘들 때도 되게 잘 챙겨주고 그리고 뭔가 제가 보는 준규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나한테는 조금 더 따뜻하게 말을 해준다던가 행동을 해준다던가 하는 것들을 봤을 때에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너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다음 나왔어. 둘이 잘 맞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뭐 준규도 안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아니 그거는 이제 서로 풀어가면 되지. 그래서 결린 결말로. 근데 그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또 사귄다고 하면은 아 절대 안 올리지? 아니야 그 커뮤니티에다가 Q&A로 일단 저기 그 투표를 해놔. 자, 잘 말씀해 주세요. 박준규랑 사귀는 거. 케이씨 이거 지금 민심 좀 흉흉하잖아요. 역전하는 법 딱 하나 있다. 뭐요? 캐서화가 답이다. 아닙니다. 캐서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좀 민망해지는 거 아니야? 서로 그러니까. 전혀. 왜냐면 이거 너무 너무 과거 얘기잖아요. 아 옛날 얘기구나. 그럼 지금 뭐 별거 그런 걸로 민망하고 그럴 거 있으면 여기 어떻게 나와? 아 그지 별거 없네. 그러면 자 넘어갑시다. 아 너무 재밌다. 자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지 뭐. 아 이거 연보성 씨는 여자 얘기하면 안 되나요 혹시? 네? 지금은? 뭐 하도 돼요 좀. 아 제가 지금 그 걱정하지 마세요. 소개팅 컨텐츠 짜고 있어요. 아 죄송한데 저희 쪽에서 먼저 짰거든요. 근데 아, 맞아요? 철구도 그만하고 K도 근데 하면 K형으로 해야죠. 근데 죄송한데 아, 아바타 소개팅 아니었어요? 아니 아, 그건 내가 살릴 자신이 없어. 그러면 보성님 소개팅 나가기 전에 훈남으로 바꾸는 컨텐츠 한번 하고 나가면 다들 컨텐츠 짜줘요? 아니 맞아 근데 보성이가 내가 싫어 말할게요. 그거 유튜버 못 올려요. 아 그리고 보성이가 평소 그래?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진짜 무슨 외국인 노동자처럼 입고 다녀요. 왜냐면은 아니 진짜 돈도 많이 어느 정도 있고 하면은 메이커라도 좀 입고 저기 해야 되는데 보성아, 그 너무 체크? 네. 콘텐츠 나왔다. 뭐요? 철구도 소개시켜줄 여자 데려오라고 하고 얘도 데려오라 그래. 나도 데려가. 아 근데 아직은 그러면 진짜 대박 아니야? 다음 달 얘기고 이번 달은 못 봐서. 아 몰래 사귀네. 아 옷 좀 그래. 잘 해줘요. 아 좋지 근데 아직 사겨? 둘이나 사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코트씨 아직 근데 좀 아물러가는 단계니까 다 아물고 나면 그때 다른 거를 쳐야지. 코트씨는 그 저희 염디오스타 단톡에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아 이 형 비밀만 말하니까 말할게요. 갑자기 단톡으로 이 형도 비밀 풀어서 우리 풀어줄게. 야 나 깨졌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이러니까 몰라 이러면서 깨졌다. 근데 다음날 다시 만나. 뭐왜 그래 형? 아 근데 형은 짜 짜고 이거야 뭐야? 살짝 연기하는 거야? 살짝, 아니 형 고등학생 이후로 나는 깨졌다란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형 나 깨졌어 막 이러고 언제 철들래? 약간의 그 소강 상태가 좀 있었어요. 얘들아 다시 아니 그 짧은 잘, 찰나를 우리한테 왜 공유하냐고. 이쁘게 잘 만나고 있답니다. 아 예. 진짜 나한테도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깨졌다 하면서 이 씨발 다시는 징결 안 한다 저주를 존나 부어. 깨졌다는 내 대가리가 사귀어요. 깨진 거예요. 예, 제 대가리가 깨졌다. 나 대가리 깨졌다 이거예요. 아, 예.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사실 뭐 여기는 아름다워 사랑하고 있고, 그러네. 다 지금 여기 빼고 우리 다 없네요. 다 솔로죠. 제 입장에서는 다들 기만자로 보여요. 이 친구 빼고. 제 뒤에 있는 친구 빼고는 연보성 빼놓고 기만자로 보입니다. 아 다들 네?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다. 아, 그러니까. 만만 만나니까. 아 맞아. 기만자들. 근데 제가 또 나이가 나인지라 아무나 네. 이렇게 막 그쵸. 만나겠죠. 그쵸. 나 지금 폭로 안 하는 여성, 수화를 하는 여성을 만나요. 수화를. 아, 외국인을 만나요. 괜찮고. 아프리카를 모르는 아, 외국인 여성. 괜찮네. 염도아 얘기하는데 도안도 지금 솔로인 지 꽤 오래됐죠. 네, 오래됐어요. 도아가 진짜 괜찮은 여잔데 맞지? 도아 그치. 도안이 상에 좀 그런 게 없네. 그러게요. 뭐가요? 남자 BJ가 대시 결혼하신 거 아니죠? 비밀 결혼 같은 거 아니죠?
아니, 항상 보면은 뭔가 이렇게 충족돼 있어 보이고 아, 맞아, 외로워 맞아. 보이질 않아. 아니 근데 궁금하다. 남자 BJ가 두 분 다 대시한 적 있어요? 아니 많겠지. 엄청 많겠지. 있겠지. 나는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박사 있다 없다. 궁금하다. 하나 둘 셋. 많다. 아니 그냥 몇 명 이상이지만. 아 진짜. 아니면 왜냐면 실명한 거 많아는 거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뭘? 그 아 이누나 이미지 관리 너무해.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방금 한 말 같은 거는 대시 아니에요? 어 맞지. 뭐, 과거형이지. 아 근데 K 빼고 K 빼고.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진짜 없어. 내가 알기로 없어. 사실 이런 이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이돌 연습생들한테도 막 DM 같은 거 많이 받고 그럴 것 같아요. 아이돌이었잖아 얘 심지어. 진짜로. 어 연예인들이 아이고는... 은근히 BJ들 많이 저기 하더라고요. 보아는 뭐 네. 남자 BJ한테 뭐 대시 받아본 적이나 아니면 뭐. 공격 받아본. 예. 7년을 방송했는데 있죠. 있겠죠. 그 얘기도 되나? 도화가 어느 날 갑자기 자랑을 존나 하는 거야. 먼저 말하고 해. 뭔데? 뭐래? 싫은데 얘기할 건데. 뭐래? 얘기해도 될 정도의 얘기야. 야, 오빠. 야, 준규야. 나 남자 PD한테 편지 받았다. 오, 와, 준규 감사합니다. 편지를 손 편지를 진짜로 진짜로. 친해지고 싶다, 뭐 관심이 있다 이런 걸로 손 편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BJ가 있어요 요즘에도. 어 그리고 가방도 받았었잖아요. 아 내가 먼저 이렇게 편지는다 아니야. 아 맞아. 편지는다. 바로 연보성 떠오르더라고. 가방 맞는데 편지를 줬다. 연보성인데? 편지는 아니야.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 우리가 얘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알죠. 야, 그 순수하다 그 BJ. 근데 제 예상은 있어요. 알고 보니까 행운의 편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안 읽으면 뭐 안 들으시면 죽는다. 뭐, 그렇지. 아니 제 예상은 있어. 누구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데 그 짐작은 된다. 얘가 무슨 음악 컨텐츠를 하고 와서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은비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나 이거 근데 이거는 솔직히 기억 안 나. 나 근데 두 명인가 봐 편지 받은 거. 오야 이런 사고 접는 새끼들 그냥 노래나 부른 것이지. 가방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얘한테 더 비싼 거 줬어요. 그거 인정. 야 그거 얼마 전에 가방 하나 날라서 AS 받았다. 10만 원 주고. 아니 도화는 여러분 진짜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거의 무슨 호구급으로 남자한테 막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난 옆에서 보면서 그걸 왜 봉성이 앞에서 얘기해. 미안 너한테 안 해줬어? 아 얘가 한 200만 원 더 비싼 거 해주고 그걸 해줄게 내가. 뭘 해줘. 아니 어쨌든 저는 그거는 언젠지 나는 솔직히 이거 존나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저 궁금한데 코트 씨는 돈도 많이 벌면서 여자친구한테 뭐 하나 안 해줘요? 존나 안 써. 아 진짜 예, 명품백 이런 거 하나 안 해줘요? 버릇이 나빠져요. 하나를 주면 열을 아니, 바라는 그런 여자들의 마음은 여자친구는 뭐 자원봉사자야? 너 만날 때? 뭐 아무것도 안 해줘. 아니야. 하나를 해주면 열을 바라는 여자들의 마음이라고 일반화하지 마요. 그러지 않아.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이 오빠가 주기 싫은 거야 언니. 아 그렇구나. 하나를 주면 그 여자는 형한테 둘을 줄 수도 있지. 자 그러면은 맞아. 제가 크리스마스 때 아름이에게 백 하나 사줄게요. 야! 어떤 뭐 에코백 뭐 이런 거 아니지? 종이백이요. 아, 종이백. 다이소 종이백. 좋습니다. 섹시백. 예, 좋습니다. 자, 연보성 씨. 예. 저희 혹시 먹을 거 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그지새끼도 아니고 아니 최군 씨는 이제 그지새끼도 아니고 항상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먹을 거 없냐고 자 왜 이렇게 밥동량을 왜 진짜 배고파요. 저 짜파게티 하나만 뭐 라면 좀 끓여주시면 안 되나? 아 라면 먹을 바에는 맛있는 거 맞나요? 자 염지호스타 공식 질문 갈게요. 네네네. 박서야에게 K라? 박서야에게 K라 마무리 줘야 진짜 그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줘야지. 많이 속상한 일도 많고 진짜 네. 오해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막 약간 막 그런 질타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럴 때에서 주변인들이 봤을 때 진짜로 약간 너무 어떤 뭘까요? 생각을 들었어요? 준규는 일단 그냥 정말 박사에게 K란? 이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정말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이다 라고 그냥 말하셨고 친구, 프렌드. 방금 보성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을 하자면 너무 오해가 많은 친구라서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아프리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방송에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세상에 알려진 뭐 기사나 말도 안 되는 기사나 뭐 짧게 잘려서 돌아다니는 짤들이나 이런 걸로 오해하는 아프리카를 보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남자들의 그 질투가 더 심해. 그렇죠, 그런 게 좀
좀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전 그래서 준규를 좋아해요. 약간 앞뒤가 달라서 무서운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가 분명한 사람이라서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앞뒤. 예. 막 앞에서는 막 좋은 척하고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박사에게 탱탱볼이란? 아주 좀 더 갈게요. 저 네. 네. 뭐야 이 탱탱볼? 진짜 수술 안 한 거예요? 진짜 안 했어. 이거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좋습니다. 박사에게 소개팅이란? 아 이거 하고 너도 하라 해. 소개팅이란 다시 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안 하고 싶은 안 하고 싶은 왜냐면 유튜브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걸 이제 그 이제 깨지고 나면 그걸 다 지워야 되니까 얼마나 아까워. 아이 그런 걸 아까워하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오빠 있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잘 된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그냥 썰들 때문에 잘 된 것도 있었고 그걸로 커플을 이미 잘 돼 있었구만. 그리고 저는 막 별풍선에 연연 안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아까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런 거 안 아까우면 저 왜 유튜브 안 올려줘요? 그거는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준규를 올리면은 분명 저도 조회수 잘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욕이 많아서 저 때문에 얘도 피해볼까 봐. 자 연보성에게 네. 제가 할게요. 예 연보성에게 질문. 연보성에게 도화랑? 아니 궁금한 거 뭐야? 도화랑 은기랑 물에 빠진 누구 구할 거야?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나 발볼 것 같은데. 둘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시원시원하구만 역시 이 친구. 자 그러면 도화에게 진짜 K란 어땠어? 진짜 도화에게 K란? 약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K는 솔직히 제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솔직히 많아요. 애증 애증. 아니 근데 진짜로 이 오빠랑 저랑은 사람들이 모를 만큼 막 유튜브에서는 막 캐드와 하는데 진짜 이 오빠랑 저랑은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진짜 형 같은 남동생 같은 존재로 진짜 심각하게 진짜 뭐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요. 네. 저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저한테 뭐 질문 하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일단 죄송한데 아직 얘기 더 해도 돼요? 그만하세요. 네. 네. 왜요? 누즈예요. 마지막 엔딩이니까 얘기해. 아니 그리고 근데 약간 오지랖도 되게 많고 진짜 너무 미울 때도 많거든요. 너무 미울 때도 많다가도 얘가 또 나를 챙겨주는 모습 보면 또 풀려요. 그래서 진짜 미운 거 60% 너무 애증이 좀... 있는 오빠다? 네, 네. 아, 딱 이 정도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트에게 내부자들 잔치기란? 그게 뭐야? 최고의 연기 잔치기 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네. 뭐 우리가 네. 친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뭐 어떤 친구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 좀 그렇고 전 둘에게 바라는 점은 도화는 좀 약간 요즘 멘탈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이 약해졌어. 그래 얼굴 표정이 좀 낯빛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좀 약간 얘가 많이 날카로워졌는데 이걸 좀 유들유들하게 좀 예전에 그 예쁘고 막 항상 밝던 상큼하던 철없던 그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아도 일적으로 너무 바쁘고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아파서 맨날 병원 다니고 그러는데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나오셔서 오늘 너무 감사해요. 셋이 우정 네. 끝까지 가길 바라겠습니다. 라면 하나만 아 좀 집에 가서 드세요. 아, 더 맛있는 거 드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왜냐면 또 길게 하면은 밥동량 뒤지게 하니까 제가 그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방송하고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 뭐야 뒷불이 어디로 갑니까? 25로 가시죠. 가야죠. 25 공차. 저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요? 운동해야 돼요. 지랄하지 마세요. 저 오늘부터 식단 들어가 운동해요. 아니 그거야. 근데 미안한데 지금 129kg잖아. 똑같아. 어선 1위고 감사합니다. 아 형이 먹을 만한 음식도 있어. 아 진짜로? 살 안 찌는 거 살 안 찌는 거. 아, 그래도 가야 돼요. 네. 운동해야 됩니다. 진짜로? 오늘 운동 첫날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운동을 이 시간에 한다고 새벽 1시에? 운동은 좀 와봐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맛있는 거 제가 아닥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근데 그 저 염디오 스타 이제 다음에 코디오 스타 돌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방송에 대해서 염디오 씨가 얘기해 주시고. 아 저는 형이 초대해 주면 좋죠. 오케이 그럼 자 코디오 스타 한 바퀴 더 돕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세 명 진짜 잘 어울린다. 그래 우리 셋이 하면 잘 된다니까. 아 너무 잠이 와서 좋아요. 저도 좀 깨워주면 안 됩니까?
예? 아, 근데 여러분들 쿠키 영상 있어요. 아, 나가시면은 오빠 왜 나다 하시는 거예요? 아, 얘요? 네. 아, 뭔가 아, 지금 뭔가 하극상 할 것 같아요.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쿠키, 네, 아, 참, 나가 계시면은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나는 그만해. 그만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쿠키 영상 있어요. 예. 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예.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요. K형 덕분이죠, 여러분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쿠키 영상 하고 야, 끝났으니까 말할게.